계속해서 갑니다. 자, 간단해요. 그냥 문만 열면 되죠. 저렇게 책들이 쏟아진 데는 가지 말라는 거니까 저기 절대 가면 안 돼요. 반대쪽 문을 열어봅시다. 다행이에요. 굉장히 밝은 곳으로 나왔어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자, 여기 또 문이 있는데 한번 이 문을 열어볼까요? 닫혀있네요. 자, 이럴 땐 간단해요. 이 문에서 나왔고 이 문이 닫혀있으니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자, 어떤 공포게임도 언제나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그 경우의 수를 줄여간다면 완벽하게 진행된까지 갈 수 있죠. 계속해서 가봅시다. 스마트폰? 자, 이 문을 열고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자, 이럴 땐 침착해야 됩니다. 전화벨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침착하게 가봅시다. 아마 이게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 전화벨 소리는 계속해서 울릴 거예요. 침착하게 가도 결국 저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절대 쫄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사람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어어어! 아,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대로인데? 한 바퀴 돌아 더 돌아볼까? 이거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전화 좀 받자.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받게 해줘! 전화를 왜 못 받게 해? 언제까지 고통받으라는 거야? 누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번 반대로 가봐? 아, 왠지 반대로 가면 이때까지 했던 게 풀릴 것 같아. 계속 가봅시다. 아, 이게 뭐 있나 본데? 이 하다 보면 뭐 나오나 본데? 뭐 있죠? 안녕하십니까? 잠깐, 전화벨을 살짝 좀 줄일까요? 이걸 끄고 읽읍시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귀하에게서 편지가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본건에 대해 귀하가 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환자가 다른 의사의 견해를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16명이나 같은 견해를 드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귀하와 귀하의 부인의 기분을 존중하여 본건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하였지만 제 견해도 동료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으로 경련은 부인처럼 중도의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귀하가 기괴하게 웃는 얼굴이나 소름 돋는 비명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신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생리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상적인 상처는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니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인을 치료한다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 입으신 손상은
단한 번의 간단한 수술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아의 가진 노력과 원조가 필요한 길고도 험난한 길이 되겠지요.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저와 동료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로버트 리차드 의학 박사. 또 다른 헛소리군. 딱 보니까 이거 부인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역시나 제 말대로 백하죠? 거기 처음에 오픈한 백화점 그날 화재가 났다 그랬잖아. 거기서 주인공의 부인이 살아나긴 했었나 보네. 여기 상당히 헤매는 부분인가 보네요. 여기는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지? 설명충 등판하십시오. 물론 이 부분만. 계속 이어지나? 혹시? 이거 봤던 거고. 거꾸로 돌아가서 수학이 좋은 다음에 다시 돌아고? 거꾸로 돌란 얘기야? 아, 아까 거꾸로 돌려고 했었는데 내가. 아, 나의 촉을 믿었어야 됐어. 이제 가볼까? 뭐야? 자기 부인이 이제 화상을 입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죠? 들끓는 기억, 그래, 이랬지 않았어. 지금부터 이제 엄청난 그런 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 환영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가면서 화상 입고 이제 다리도 막 쩔뚝쩔뚝거리고 굉장히 그런 이제 마음 아팠던 기억들, 그러네. 나쁜 추억들. 그러네. 약간 다시 보기 같네, 게임이. 사건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불길하고? 불이 안 켜져. 뭐 켜졌구나. 불을 켜니까 그게 다 없어졌네. 잠깐만, 여긴 어디야? 이거 뭐야? 바스락대는 공포, 조용히 좀 해. 계속 바스락바스락 다륜지를 잡아먹나. 쥐가 용처럼 바뀌어있네.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어우, 어우, 뭐야? 그거 알지? 그럼 귀신이 막 울다가, 어, 뭐야? 오지마 하고 막 쳐다보면 사람 막 밀려나고 막 그런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건줄 알았어. 사슴
산소 분해됐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다시 내려가나 본데. 자, 닫고요. 하던 요 녀석아. 됐어. 안 닫혀져. 이건 반대구나. 아, 오른쪽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아래가 이제 내려가는 거네. 커튼이 근데 상당히 비쌀 거야. 이런 여기 나오는 커튼들은 상당히 비쌀 것 같아. 이 집 위에 있는 커튼들도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때 커튼을 구매하려 했던 적이 있거든?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해라. 입주하면은 그거 있잖아. 새 아파트면은 그런 거 나오거든. 모델하우스 갔더니 거실 커튼이 180달러. 여기 상당히 무서운 데인가? 들어가자마자 포기하라 그러죠. 어! 쥐다. 뭐지? 어, 깜짝이야. 곰과 죽인가? 이건 뭐지? 화장실인데? 어이 설마 핏물? 온다 온다 온다. 오! 뭐야? 쥐가 잠겨 있어 핏물에. 아니 아니. 야 못 읽었어! 무슨 내용인지 못 읽었어 실수로. 스페이스 못 눌렀어. 아. 나 확실한 건 이 화장실을 나가야겠어. 잠겼잖아. 아하. 갑자기 게임이 착해졌네.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구만. 원래 저런 길 못 가게 해놨는데. 뭐야 이게 불 켠 거야? 아 잠겼네. 있는 불들은 무조건 다 켜버려. 낚시 오지구요. 자, 어? 슉슉 슉슉. 꼭 이런 상황이 놓이면 뭐가 꼭 나와. 폐쇄 공포증을 느끼게끔 게임이 만들어 놓는다? 이거 봐. 이게 진짜 와 뭔가 교회 가는 그런 느낌인데? 어? 어?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죠? 웃기지만 형이 교회에 가봤어? 교회 가봤는데요? 교회 안 가봤어? 지하실로 왔네.
뭐야, 피아노잖아. 잠깐만, 안에 피아노가 지하실에 있어? 어, 깜짝. 와, 수업 시작한다. 자는 애 깨워. 야, 부반장, 자는 애 깨워. 저작권 걸린다, 저작권. 갑자기 음치인가? 우영 택배님, 두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뼈에서 살점을 발라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톱으로 해결했다. 끓였다고? 어우, 미친. 주인공 말하는 거 진짜 소름이지 않냐? 안에 피아노에서 뼈를 찾으면 안에 뼈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살점을 발라내기 위해서 끓였대.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하려 하얀 물감으로 칠했다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에 피아노에서 뼈를 발랐다, 이게 아니야. 안에 피아노에서 뼈를 찾았다. 그 뼈를 살점을 떼어내야 했다. 끓이는 방법이 있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진짜 사이코 같아. 그쵸? 오우, 빨리 좀 올라가자. 난 지하실 제일 싫어. 와, 나 진짜 지하실 제일 싫어. 컨저링 영화 본 뒤로 진짜 지하실을 못 가겠어. 뭘 그리려는 건지 이제 좀 보이려나? 뭐죠? 이 뭔가 이 부분이 없어졌네? 뭐지 이게? 비둘기 같기도 하고. 다리인가 이게? 사람인가? 애기인가?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 물고기? 어? 그러네. 그러네. 이게 꼬리고 이게 물고기구나. 그러네요. 약간 금붕어 같네요. 하나 열린 게 있네. 찾아낸 것들이구나. 자, 뭐야? 이젠 대놓고 나오네? 야, 그냥 대놓고 걸어가는데?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녀를 무시해라. 그녀를 무시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런 것도 믿어선 안 돼. 이게 엔딩이 세 개잖아. 근데 내가 룬님이, 저희 그 조마문쿨의 룬님께서 그녀를 무시하는 메시지를 안 받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엔딩을 배드 엔딩을 보셨단 말이죠? 그쵸? 잘 생각해 보면 론님이 게임을 참 잘합니다. 뭘못 읽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롤도 다이하고. 그렇다 생각했을 때 이건 함정이야. 그녀를 따라가겠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 땅만 보고 하늘만 보고 갔다고? 그 정도로 무서웠어? 형이 남자가 그렇게 어? 남자가 그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러니까 어? 간호사인 거야, 형. 힐링해주는 공포 게임 이런 거 못하는. 뭐죠? 이건 아이인 것 같고 아내와 우리 주인공이 사랑이 찢어졌다. 그렇죠? 응? 아이의 방인데 심장박동 소리 한번 들렸어. 술 중독, 드렁크. 그냥 예술하는 사람들 이게 참 문제야, 진짜. 내 주변에도 좀 많어, 솔직히. 뭐야? 이기죠. 헛소리. 그막 보면은 있잖아, 실제로 막 옛날에 이제 유명했던 그런 화가들 대체로 보면은 진짜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막 주변의 가족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 그리고 막 이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 작품 안 떠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어우, 야, 뭐야? 그래서는 No, that's not right. Try again. Don't give me that 다시 look. 해야겠어. What do we do when we fail? We start over. You're better than this. Now sit down and this time Let's make it perfect. 설마 자식을 화가로 키우려 했나? 이건 좀 아닌데. 아니면 그냥 아이가 재밌게 그림을 그리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저거 했나 본데. 넌 화가의 자식이니까 딸인 것 같던데. 넌잘 그려야 돼. 이런 건가? 난 정말 다행인 게 우리 엄마가 발레리나였거든. 난 아들로 태어났어. 정말 다행이야. 그쵸? 우리 어머니께서 발레리나셨어요. 되게 유명한 발레리나셨어. 근데 집안에 이제 좀 많이 어려워서 그게 옛날엔 더 힘들거든. 감독이 이제 또 많이 막 이렇게 돈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막내거든? 6남매 중에? 그러니까 막 집에서 오빠들이 다 밀어주려고 그랬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힘들어서 취직한다고 그 유치원 선생님 했어. You mean I Well, 대학 가서. why didn't you come and get me? God damn it. You know how I get when I'm caught up in my work. 그래. 이게 화가든 이게 문제야. 항상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게 주변의 가족들이 항상 이해해 주는데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느 날 이해해 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날 이해하지 못해? 항상 그랬었잖아. 그러면 부인이 되게 서운한 거야. 이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만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것만 깨달아도 결혼 생각 잘한다 하더라고. 뭐지? 길이 뭐지?
진짜 어디로 가라고 만든 거지? 네가 어딜 가든 똑같다! 그런 건가? 기자 부종 켜. 아 무서워. 뭐야 이거 칼 아니야? 아 아니구나. 도만자란다. 결혼과 아이들 결혼 가이드 의외성을 기대하세요. 아이 가르기에 가르치는 방법이겠죠? 가르기에 가르치기에 도움이 되는 마법. 몰리 피어스의 신작은 처음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 하나. 아기를 위한 행복과 건설적인 환경 만들기에 대한 힌트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동기부여, 데이트, 충분히 가가다 1, 2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잔이네? 어, 오까 뭐야? 나진아 공부 좀 면역이 된거 같지? 면역이 된거 같지 않냐? 뭔가 이제 그냥 그래. 그래도 어떻게 참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아내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냐? 불 좀 켜고 싶다. 부인방인가?